올해로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98년 백길부터 열린 금강산 관광은 육로 관광까지 확대돼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다녀갔지만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분단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가는 뱃길이 동해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금강산 관광선을 불황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앞당겨질 것을 기원하면서 2001년에는 속초항에서도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해 북한 장전항까지 3시간이면 도착했고 매일 출항해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선 좋고요. 그리고 그 좀 통일의 열망, 평화적 통일의 열망을 우리가 직접 가서 봄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금강산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나마 남과 북이 만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금강산에서도 대한민국을 함께 외치는 공동응원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쁘고요. 또 이번 경기에서 이겼으니 아주 상당히 기뻐요. 이듬해인 2003년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돼 버스를 타고 직접 휴전선을 넘어 북녘당에 도착할 수 있게 됐고 2005년 6월에는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금강산 관광은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봄에 금강산과 여름에 봉래산, 가을 풍악산, 겨울 개골산 등 사계절 빼어난 풍광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넘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눈덮인 설경을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진짜 막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자가용 관광까지 시작돼 금강산 관광은 한층 더 편해지고 새로운 도약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새벽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벌어졌고 10년의 세월 속에 단계적으로 기지개를 켠 금강산 관광은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13년. 이제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진 10년의 시간보다 중단된 세월이 더 길어져 금강산에 다녀온 200만 명의 관광객들과 강원도 주민들의 빛바랜 추억만 남은 가운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